되었는데요. 피날레 무대를 장식하게 되었습니다. 워라벌이 문화예술축제를 주관하는 이 깍지는 2018년에 창단한 색소폰 아마추어 동호회입니다. 매년 정기연주회도 하고요. 또 봉사연주회까지 하면서 꾸준하게 우리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는데 단원은요. 초등학생부터 70대 큰 오빠들까지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깍지가 우리 여러분과 함께 문화생활을 위해서 직접 기획 구성한 문화예술축제 이제 마지막 피날레 무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곡들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또 우리 강릉을 대표하는 색소폰 단체의 합주구나 이렇게 또 느끼실 수 있는 그런 많은 곡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의 좀 클래식한 곡들 이제 오늘 선곡을 해봤어요. 네, 여러분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깍지가 들려드릴 첫 곡은 바로 네덜란드 작곡가인 야콥 데한이 작곡한 라스토리아입니다. 이 야콥 데한이라고 말씀드릴 것 같으면 우리 시대 가장 인기 있는 관악 합주 작곡가 가운데 한 명입니다. 이 곡은요 네덜란드의 육군 왕립 군악 때 연주로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제 느린 템포에서 또 빠른 템포로 연결되면서 또 서정적이면서도 낭만적인 이미지를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전개되는 것이 바로 이 곡의 특징입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흰색 의상에 검은색 바지에 반짝이는 또 색소폰을 이렇게 들고 오셨는데요. 여기 지금 오늘 6시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벌써 8시가 넘었어요. 혹시 처음부터 자리 뜨지 않고 계속해서 함께하고 계신 분들 혹시 계실까요? 아빠. 있어요? 많아요?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초반 보고. 밥 먹고 오셨어요. 식사하시고 오셨군요. 이런 것도 괜찮아요. 그게 바로 이 워라거리 문화예술축제의 또 특징 아니겠습니까? 오시며 가시며 마음에 드는 공연이 나올 때 잠깐 또 앉아서 구경하시는 거 그리고 깍지를 보시기에 다시 또 방문하시는 거 맞죠?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아직 네, 마이크 세팅 중이어서요. 오늘이 좀 특별한 이유는요. 깍지가 작년부터 바로 이 워라거리 문화예술축제를 기획하고 구성해서 이렇게 공연까지 하는데 작년엔 저쪽 그 워라거리 지금 야시장이 펼쳐지고 있는 그 무대에서 했고요. 올해는 좀 여러분과 더 가깝게 만나려고 이곳 장소에서 이렇게 버스킹처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기획된 총 3번의 공연 가운데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는 거죠. 네, 오늘이 마지막 날 이렇게 또 깍지와 여러분 피날레 무대를 장식하게 되었는데요. 깍지는 정기 연주회도 하니까 예, 가족 연주회도 펼치니까요. 여러분 또 여러분께서 이제 찾아오시는 그런 공연으로 저희가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깍지 첫 곡 라 스토리아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지휘자님 안춘길 지휘자님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Thank you.
여러분 한 곡 들으셨는데 벌써 앵콜 나오면요 깜짝 놀라실걸요. 오늘 밤이 좀 길어요 저희가. 네. 자, 이어지는 곡은요 러시아 음악가인 쇼스타코비치의 곡입니다. 재즈 모음곡 2번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세계적인 테너 안드레아 보첼리의 노래인데요, Time to Say Goodbye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곡 또 청해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엄지척을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퇴장하시는 관객 여러분 뭐죠? 조심히 가세요. 네, 또 오세요. 네, 아,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 곡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장미의 축전 함께 하실 텐데요. 관악 합주의 역사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고전 명작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곡입니다. 이 곡도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구경 음악회, 네, 오라거리 문화예술 축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어느덧 우리 깍지의 무대, 마지막 무대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릴 텐데요. 먼저 다뉴브강의 잔물결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조선이었는데요. 조선 최초의 소프라노가 있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조선 최초의 소프라노는 바로 윤심덕씨. 네, 맞습니다. 그분께서 부르신 사회찬미라고 있는데요. 그 곡의 원곡이 바로 이 곡입니다. 네. 다뉴브강의 잔물결. 자, 그리고 이어서 안토닌 드보이작의 가장 유명한 교향곡이 있습니다. 무슨 교향곡일까요? 오, 지적이죠. 네. 신세계 교향곡. 그렇습니다. 신세계 교향곡에 그 선율을 발췌해서 쓰여진 안토니스 뉴 월드 이어서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오늘의 피날레 마지막 곡은 여러분 모두가 다 흥얼거리실 수 있는 신나는 곡으로 가겠습니다. 아바 메들리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안춘기 지사님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치 여러분 곡이 끝나기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앵콜을 막 외쳐주시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원하세요? 네! 원하세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앵콜을 다섯 번만 힘차게 연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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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고요. 행복한 나날들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